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오늘 날씨 좋고 파도 좋고 기가 막혀요. 자,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을 포하겠죠.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바닷물 여기 끝내주지 않아요? 와, 진짜 끝내줘. 이렇게 물 두 개를 푸고 장갑 필수고요. 자,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걸로 모래를 풀 거예요. 여기다가 우선 해초들이 좋아할 만한 여기 바로 자연에 있는 이 모래를 좀 푸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랑 자갈이랑 섞어야 돼요. 왜냐면 모래만 하면 너무 날리기 때문에 자갈 같은 것도 좀 섞어줘야 됩니다. 이런 우렁이 녀석들 같이 키워보도록 할게요. 첨가를 하겠습니다. 첨가. 자, 이제 가라앉지 않은 모래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과를 좀 시켜줘야 돼요. 너무 얇은 입자들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참 이거 잘 샀어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 모래가 다 빠져나갔네. 야, 여기 자연의 산물 홍합 있습니다. 홍합. 자, 홍합도 한번 넣어볼게요. 뭐 닥친 있는 거 다 넣는다. 야, 아, 이런 돌이 필요한데 이거 꽉 막혀서 나오지가 않네. 뭐 요 정도 크기 딱 괜찮죠. 요 정도 크기. 어떤 돌이 있을까요? 어떤 돌이.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바다에 없는 게 없습니다. 열대과일 오렌지도 나와요. 없는 게 없어요, 열대과일을. 이런 걸 왜 여기다 버리는지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물도 채웠고요, 여기도 물 채웠어요. 뭐 돌이랑 미역 같은 거 좀 이제 챙겼고. 자, 여러분 국산 말미잘을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뗄 때 조심해야 돼요. 독이 있거든요, 숙수에. 여러분 말미잘을 옮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이거 한 마리 뒤에 두 마리 있습니다. 가서 바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재료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바로 요 어항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죠? 제 손 한 3개 채 안 되는 그런 어항인데요. 이 어항에다가 제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항 카메라 조준하고요. 줌을 살짝 쿵. 제가 가져온 모래를 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아주 고와. 그냥 이거 물이랑 같이 넣어버려야겠다. 자, 그리고 깔아 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아, 모래 진짜 곱다. 와, 모래 진짜 고와요. 와우. 자,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자잘한 돌들, 자잘한 돌들을 이렇게 뿌려줄게요. 골고루 펴줘야 돼. 골고루 골고루 펴줍니다. 자, 그리고 흙을, 아니 돌을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완전한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와, 그냥 대충 놨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대충 놨는데. 자,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닷물이에요. 제가 퍼온. 영상 중간에 스킵하신 분들은 조그만 돌려서 한번 보세요. 오케이, 자 물을 이렇게 넣어줘요. 아, 깔끔하다. 깔끔하죠? 그리고 얘네 해초들 있죠? 얘네를 이런 돌 틈에 이렇게 심어줍니다. 자, 이렇게 전부 심어줘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과기를 설치를 합니다. 여과기를. 아, 뭐야, 이거 빛 때문에 계속 그랬구나. 빛을 가릴 수가 없네. 좀 가려졌나? 아, 가려졌다, 가려졌다. 자, 여과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거 꽉 붙여야 돼, 꽉. 여과기 스위치를. 아, 그렇죠, 그렇죠. 온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다 생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잡아온 녀석들이요. 자, 일단 고둥. 고둥 넣어주고, 다음 애기 소라 4마리. 4마리. 그리고 이 돌에 붙어 사는 홍합. 홍합은 여기 돌 사이에 둘게요. 홍합.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라게입니다. 소라게인데 사이즈가 좀 있어요. 자, 소라게. 우렁 벌써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소라게 아직 고개를 안 드네요. 그리고 자, 여러분 말미잘입니다. 말미잘. 자, 말미잘. 말미잘을 한번 키워볼게요. 말미잘은 저도 처음 키워보는데 말미잘이 어디에 붙어서 자리를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말미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와중에 소라게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소라게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잘도, 이거 말미잘을 세워줘야 되나? 근데 손으로 만지기 무서운데? 말미잘이 스스로 움직이긴 하네요. 오, 야, 이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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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잘. 오,
오, 야. 우렁이 속도 겁나 빨라요. 옆에 우렁이 보세요. 속도 겁나 빠르죠. 저 우렁이 볼트야. 야, 그 와중에 저기 큰 말미잘은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보이시죠? 저놈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말미잘이 좀 끙끙대는데 도와줄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바다가 탄생했습니다. 이 안에 육식 동물은 전혀 없고요. 전부 다 말미잘이 조금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죠. 이 안에다가 해수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해수어를 잡아오겠습니다. 잡아서 이 어항을 완성시키려면 해수어랑 한두 마리 정도의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라게가 좀 더 있으면 좋죠. 왜냐면 소라게는 청소 역할을 하니까요. 자, 말미잘 한 마리는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 애기 말미잘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이러고 있거든요. 애기 말미잘을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와, 이 젓가락을 놓질 않네. 자, 돌 쪽에 자리를 제가 억지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 억지로 돌 쪽에 잡았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바다가 탄생을 했는데 이게 원래 해수어를 키울 때 스키머라든가 뭐 이런 단백질 분해기, 스키머, 활성탄 등등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뭐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잠시 해수욕 어항을 해보는데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그냥 미친 듯이 자주 갈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갑자기 사투리 나왔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이 여왕에 해수어, 조그마한 해수어를 넣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영! 아름답다, 아름다워.